둘. 열심히는 싸우고 있습니다, 지금 안에. 아, 또 뭐야? 이럴 줄 알고 많이 살았어요. 이렇게 되면 마법을 하나 쓰시잖아. 그냥 죽었다 살아났잖아요, 그쵸? 아, 그건 안 되네. 아, 잠깐만. 로얄젤리 같이 하지 않을까? 헤어졌는데 감차 할까? 그쵸. 죽었다. 아! 버거지로 간신히 잡았어요. 네. 버그가 없어야 할 텐데. 또 버그 삘이죠? 나이스. 아, 또 버그 삘입니다. 미쳐버리겠네, 정말. 자, 어쨌든 간에요. 아. 잠시만요.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지. 진짜 버그인 졌든지. 자, 이 성검전설 특유의 버그. 자, 재단이 있는 방으로 가라는데. 아우. 아니, 버그 심각한데요, 이거? 게임 진행이 이렇게 안될 정도로 버그가 있으면, 뭐 어떡하라고, 나보고. 자, 뭐,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. 자, 아. 그래도 진행이 안 되는 건좀 치명적이네요. 그쵸? 아. 자, 뭐, 어차피 좀 리셋해서 들어가고 얘 잡아야 되는 거니까, 이런 버그는 아니다, 진짜. 네? 이런 버그는 아니에요. 열심히 잡았는데 이렇게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. RPG 쭈꾸루로 만든 게임이다, 이거. 나름대로 당신은 대작 게임이었는데, 그쵸? 잠시만요, 5분만 쉬었다 올게요. 화장실 좀 갔다가 물 한잔 마시고, 그러고 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여기서 멈춰 놓을게요.
그러면 또왜 이래? RGB 케이블 접촉 상태가 안 좋아서 싸우라고 했으니까 좀 그렇네. 아, 언제 한번 싹 다, 그 납땜을 한번 싹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. 힘들죠? 자, 일단은 기계를 리셋을 하고요. 다시 진행하겠습니다. 길을 아니까 또한 방에 또훅 가죠. 왕까지 아까처럼 아까랑 똑같죠. 이 성검전설 이게 아주 성검전설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제가 하는 게임들은 게임 파일이 저를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? 하나부터 끝까지. 자, 여기에서 세이브를 했었는데 뭐 가는 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겠습니다. 급하게 진행 안 하고 만화를 좀 아껴야겠어요. 아, 요래, 요래. 징크스가, 분명히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, 제가. 뭔가 저를 저주한, 힘껏 저주하는 것 같은데. 제가 다 멍청해서 그렇죠. 자, 어쨌든 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가면 되고 또 길도 일자 진행이고 하니까요. 가겠습니다. 방법이 없죠. 참, 근데 이런 거좀 그래요. 제가 무슨 뭐 전멸을 해가지고 게임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. 있잖아요. 버그로 이렇게 하면은, 시간 낭비를 스퀘어 에닉스한테 가가지고 따져야 되나? 뭐, 그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. 흔히 하는 말. 어? 내가 한 시간에 버는 돈이 얼만데요? 이러면서. 내가 누군 줄 알아? 이런 거 있잖아. 그거 한번 가서 해줘야지. 스퀘어 에닉스 본사에 가가지고. 내가 누군데 막. 자, 헛소리 그만하고요. 아무튼 간에, 예. 뭐 이제 멘붕이 올 것도 없죠. 네. 그냥 하면 돼요. 뭐 이게 무슨 제가 이거 보니까 무슨 뭐 이게 그냥 한글화 하면서 생긴 버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검전설 2 특유의 그 버그더라고요. 보니까 옛날부터 그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버그더라고요. 뭔가 RPG 찌꺼기스러운 버그죠. 자, 절로 안 들어가고. 좋아, 그냥 안 먹었어. 절로 안 들어가고 그냥 마을로 바로 내려갈게요. 아까 길을 몰라가지고 계속 이런 거죠. 지금 길 아니까.
내려와서 뭐 또 할 거 없나? 아, 그래. 어, 도끼. 안 되나? 안 되네, 아직. 일단 세이브도 저기 뭐 일단 물약을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던전으로 가겠습니다. 자, 방어구는 현재 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꼈어요, 어쨌든 간에. 하룻밤 자고. 아, 이제 시차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달리면서 하는 게임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.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죠. 새벽 5시 기상, 오후 3시 퇴근. 그 일부러 제가 그래서 한글화를 한 거예요. 제가 갖고 있는 게 일본어판 정품인데 이 한글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 정품을 샀습니다. 따서. 영문판 너무 비싸요. 자, 일단 여기서 다시